이거 있잖아요. 응. 이거 갖고 있어요. 응. 이거 넣어야 되니까. 응. 잡채를 그냥 넣어도 돼. 아니 그냥 그거는 죽기리는 거고요. 내가 볼 땐 자기가 이거 다 빠질 것 같은데. 이래 해봤자 소용없어. 안 빠져요. 안 빠지 갈게요. 조금씩 빠지는 관계없고요. 예? 응. 마늘도 그냥 넣어야 돼. 안 돼 그거. 안 돼. 다 터져. 안 돼 안 돼. 내 마늘 터진다니까. 오므려 지금 다 터져. 봐요. 터져 터져. 그냥 넣어도, 그냥 넣어도 돼. 응 그래. 응, 그냥 그만하고 자 그거 빼요. 요거 좀 끼워요. 일단 좀 또 끼워요. 그냥 넣어도 된다. 하지 말라니까는. 안 된다니까 이거. 안 돼 내 말대로. 너도 다 터져 삐져나와. 내 말대로 그래 놓으라니까. 안 돼. 너도 다 삐져나와. 다 터져요. 그러면은 저번에도 그렇게, 이렇게 한 적 있어. 한번 해가지고 터졌어 저번에도. 그냥 넣어. 그럼. 마늘하고 다 넣으면 되잖아. 됐어. 그건 놔두고 요거 다 넣고 그리고 마늘 다 넣고 약초를 넣고 약초 그럼 찹쌀 더 넣어야 되는데 더 넣어 가줄게. 응. 됐죠. 응. 야, 잘 됐다. 응. 잘 삶아졌네. 오, 찹쌀도 잘 됐네. 응. 건져야 되는데, 잘 건져야 되는데. 응. 와. 응, 그대로 건져. 그대로. 응, 그대로. 응. 됐다. 됐다. 그래갖고 여기 너무 됐다. 응? 그래 여기다가 한 푼 더 때문에. 응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다정한 부부예요. 다정한 부부입니다. 오늘은요, 통닭 있잖아요. 백숙에 있어요. 찹쌀도 좀 넣고요. 죽도 끓이고요. 이렇게 해서 맛있게 먹어볼게요. 맛있게 먹겠습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먹자. 이 밥 있잖아. 요거 좀 걷었네, 그쪽도. 밥? 밥 먹으면 돼. 밥이 자지고 맛있다. 찰밥이다. 맛있냐? 장갑 안 끼 그냥 먹으려고? 그냥 먹자. 반쪽 잘라. 다리하고. 어이구, 갑자기 빠졌다. 먹어봐. 맛있네. 맛있어? 응. 한 번 먹어도 맛있다. 그래요? 과일 좀, 안 떨어져 있구나. 난 조금만 뜯어서 여기 좀, 자기가. 안 뜨고? 닭다리 하나 줄게. 닭다리 말고. 그럼. 저 살 좀 조금만 줘. 여기. 내가 가져갈게. 됐어. 됐어, 됐어. 됐어. 장갑 끼고 먹어야겠다. 응, 뜨고. 장갑지 나는데. 장갑 끼고 먹어. 자기 장갑 해줄까? 나는. 안 줘도 되지? 안 줘도 돼. 나는 조금 먹으니까 많이 싫어. 응?
그래서 양념장. 부추 조금 가져가. 그래갖고 간 맞춰서 먹어. 요 부추 좀 넣어서 먹으면 맛있대. 어, 뜨겁네. 뜨겁지. 뜨거워. 부추 넣어서 먹으니 맛있네, 한 그 단계. 천천히 먹어, 자기야. 또 어제처럼 멈추지 말고. 천천히 먹어. 그리고 그 국물 좀 해서 먹어. 소금 조금 넣어갖고. 자기야, 닭죽 좀 먹어봐. 아우, 맛있네. 맛있어? 응, 먹어봐. 닭죽 있다가 먹을게. 소금 좀 넣어갖고. 자기 닭죽 내 먹는다. 자기 다 먹어. 천천히 먹어. 양상에서 뭐 맛있냐? 잘 삶아졌다. 자기야, 천천히 해. 천천히 먹고 있어. 먹으면 다 먹어도 되는데 천천히 먹어. 닭이 맛있네. 보니까 쌈맛이 잘 쌈맛이 없네. 양념장 찍어 먹으니까 더 맛있지?
자기 맛있게 잘 담아줬네. 그 삼각국 지금 모으니까 편하잖아. 잘 보게. 자기 먹어. 안 달려 먹잖아. 잘 보게.
장갑 하나 끼고 두 손으로 먹어야지 자기야. 응. 장갑 하나 줄게. 괜찮아? 여기서 안 먹었냐? 여기 안 먹었냐? 자기는 안 먹었어. 안 좀 먹으니까. 응? 닦아. 응. 맞아. 저거 좀 먹고. 괜찮지? 응. 부추 넣으니까. 응? 맛있네. 장구 따네. 응. 그 전에 먹던 거하고 틀리지. 응. 부추 넣으니까. 응. 잘 먹었다. 응. 다 못 먹으면 남겨, 자기야. 응? 응? 다 먹어. 천천히 먹었나? 응. 식으니까 먹기 좋지, 그지? 응. 더 먹으려면 먹어. 이거 밥이 갖고 왔어. 응, 됐어. 됐어? 응. 잘 먹었어. 인사하고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